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 같은 인생을 주님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은상과 은혜, 은혜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만 힘이 내게 있으면, 만 힘이 내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늘 찬송하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크게 외치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축복의 근원으로, 평화의 덕으로, 기쁨의 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평화, 기쁨,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주신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번 특세에 이것이 확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주름진 것 활짝 펴고 정말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은혜가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샬롬에 샬롬을 한번 더 하십시다. 예? 샬롬을 한번 더 하십시다. 샬롬 할 때 샬롬은 뭐예요? 지정의 완전한 조화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성과 그 다음에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 영성의 아름다운 조화가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샬롬, 우리 한국교회에 이 샬롬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샬롬 하면서, 소원하면서 한번 더 하겠어요. 샬롬 하나님.
주를 예배하리 엎드려서라며 나 주를 예배하리 엎드려서라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엎드려서라며
자매들만 나 주께 기도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 되어 보십시오. 나 주께 기도하리. 나 주께 기도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지난 생애를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한 주간 동안 물 흐르듯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압도하시고 사랑의 교회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이 시간 자연스럽게 고백하십시다. 성전 뜰 신앙이 있고 또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습니다. 그냥 성전 뜰 신앙은 얕은 은혜의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소 신앙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다 귀하게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 신앙입니다.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고 목자의 심정으로 시대를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지성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자매들은
하나님 평생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응답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소명자의 삶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들 계속 기도하시고 형제들은 기도해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감격과 깨달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 거룩하신 주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 만나신 것
사역에 참여한 30대, 20대, 10대 우리 젊은 세대들만 나 평생 사는 동안 주위에 살리라. 다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 평생 사는 동안 나 평생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40대 이후 40대 50대 60대 80대 어른들 다 손들고 나 평생 사는 동안 주위에 살리라.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 가장 값지고 고귀하게 주님 앞에 바쳐진 제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그야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저 서바이벌 라이프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석세스풀 라이프가 아니라 시그니피컨트한 라이프가 살아들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 쓰임밖에 없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 평생 사는 동안 나 평생 사는 동안 주위에 살리라 주님의 자체가 기도입니다. 다 함께 나 평생 사는 동안 주위에 살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바울왕처럼 한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종이 접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한평생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남녀 종들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쓰인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시는 건 나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고 영광스러우면 우리 마음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갖는, 의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주님과 조화롭다, 주님의 뜻에 맞는다, 주님과 하모니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조화롭게 쓰임받는 사람의 선택 기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가? 첫째는 다윗에게는 그 중심이 역사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 역사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는 비록 목동이라도 자기는 초라한 목자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뭐냐면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래 있었으면 되겠나고 뛰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뭐냐?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민족의식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의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역사의식뿐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사람을 포용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원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는 적이 없었어요. 사람을 품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자이다.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다면 한나 될 수 없어요. 기도의 어머니 될 수 없어요. 요셉에게 요셉의 형이 없다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싫은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자이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분노를 품지 말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고통 갖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사람을 품는 포용의식, 사람을 품는 의식, 이게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이번 특세 동안 여러분도 확인했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뭡니까?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크게 감동되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의식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는 의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늘 성령의 생각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그랬는데 그의 역사의식과 그의 포용의식과 그의 성령의식을 주님이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인테그리티, 온전함, 마음이 훈련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양 치면서 마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들판에서 다윗은 홀로 목동으로 마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철저한 고독이에요. 아무도 별빛 밑에서 양들과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서 혼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추어 주셨어요. 눈에 띄지 않게 감추시는 거예요. 박수 받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로 우리의 생애가 5분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역사의식, 포용의식, 성령의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손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고독 감추시고 현실의 위협 가운데서 마지막으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이 훈련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시고 시대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한 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내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녹이고 빚고 채우고 사용하소서. 소서는 써달라는 말에 녹이고 빚고 채우고
주님 앞에 제물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 올려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거룩한 무게감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은 생에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모든 생애 기간 동안 나 주님 앞에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I surrender all 이라고 너무 깊이 있는 찬송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때 여러분들 주님 완전 지금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생애 오늘 역사가 결정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주께 드리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 주의 영광 무궁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하여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축복과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
신하고 믿는 마음으로 어둠과 아멘. 엎드려 주님이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 할 때 마음을 다해 한 것 이 자체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애 어느 순간보다도 이 순간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순간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다가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